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전북대학교 이화국 명예교수입니다. www.화국, whakuk.com. 이게 제 홈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Asking for Direction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길을 어떤 낯선 곳에 가서 뭘 찾을 때는 길을 묻는다고 그러죠. 영어로는 direction, 방향을 묻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트 오피스를 가는 그런 방향이 어딘가. 우리는 포스트 오피스 가는 길이 어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asking for direc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길을 물어보는 경우는 요즘은 많이 줄었죠? 왜 그러냐면은 스마트폰에 앱이 있어가지고, 길 찾는 앱이 있어가지고, 그거 치면은 바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적지만은, 외국에 가거나 또는 영어가 유창하지 않거나, 또는 골목 같은 게 있어서 찾아가기 힘들 경우에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그런 다이아로그를 중심으로 해서 길을 물을 때 어떤 어휘들이 사용이 되고 또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건 뭐에도 필요하냐면은, 외국 사람이 영어로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영어로 길을 물어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한국말로 가르쳐 주건 영어로 가르쳐 주건 그 가르쳐 줄수 있는데도 이 다이얼로그가 쓰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길을 찾는 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길을 알려주는 데에도 이 다이얼로그를 쓸수 있으니까 잘 습득하셔서 길 찾고 또는 길을 안내하는데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런 길을 물어보고 할때 쓰는 주로 많이 쓰이는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대표적인 게몇개 나와 있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Block, block, interrupt, interrupt. I've got it. I've got it는 수거입니다. Idiom. I've got it. 그다음에 out of town. out of town도 수거고요. Post office. 이건 잘 아시죠? 우체국. Post office. Repeat. Repeat는 뭡니까? 반복하다라는 얘기죠. 반복하다. Traffic light는 잘 아시죠? Traffic은 교통. 신호등, 교통신호등, traffic light. You can't miss it. 이것도 하나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수거입니다. You can't miss it. miss는 놓치는 말이죠.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알려주고 어떻게 가라고 그랬는데, you can't miss it. 아주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못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죠. 매우 쉽습니다. 찾기 쉽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했고 한국말로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을 위에 설명된 것을 보시고 이 설명과 아래에 있는 단어가 어떤 것이 매치가 되는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A. To take someone's attention away. 어떤 사람의 주의 집중하는 거, 주의 집중하는 것을 take away. Take away는 뭐예요? 가져간단 말이죠. From something or someone. 어떤 물건이나 또는 어떤 사람한테 지금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데 그 주의 집중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주의 집중을 못하도록 가져가는 거.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어로는 interrupt라고 합니다. interrupt는 방해한단 말이죠. 방해한다. 누가 지금 주의를 집중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걸거나 옆에서 이렇게 때리거나 이렇게 하면 방해가 되겠죠? 그걸 interrupt. Don't interrupt me. 나 방해하지 마. I'm talking to my mom. 우리 엄마하고 얘기했는데 방해하지 마. 이렇게 interrupt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it's easy or plain to see. It's easy. 쉽고 plain. 단순하단 말이죠. 뜻이. 쉽고 단순하게 볼수 있다. 어떤 뮤지엄 같은 거는 아주 건물이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좀만 가면 몇 블록 어떻게 가면은 it's easy or plain to see. 쉽게 볼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영어로 easy, 보기가 쉽고 찾기가 쉽다 할 때를 you can't miss it 한다고 그랬죠? You can't miss it. 그건 뭐 아주 당신이 오히려 그것을 못 찾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죠. 아주 쉬워요. 찾기 아주 쉽습니다. It's easy to see. It's easy to find. 다음에 see a place where you mail letters and buy stamps. Mail letters. 편지 붙이고 and buy stamps. 우표를 사는 장소. 어디에서 사나요? 뭐 우표 다른 데 우표 우체국이 아닌데도 파는 데가 있죠. 그러지만은 대개 편지를 붙이고 우표를 산다고 그러면 그런 장소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갖다 포스트 오피스라고 그래 우체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이제 이메일을 쓰기 때문에 소포나 붙이려면 몰래도 이런 우체국에 가는 일이 좀 적어졌죠. 예를 들어서 요즘 소포도 어디에서 convenient store, 편의점에서도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우체국을 활용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Post office. One section of street. 이런 거리의 한 구획, 한 부분. A section between two crossroads. 교차로가 있으면은 그 한 거리의 도시의 한 이 구획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걸 갖다 블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몇 블록 가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몇 블록을 간다고 그러면은 신호등을 대개 몇 개를 걷는들지 또 신호등이 없더라도 그 사거리를 몇 개를 걷는들지 크로스로드 그걸 가지고 블록을 얘기하죠. 블록 한국말로도 블록이라고 그러죠. 한 블록 한 구획 블록. 다음에 a red, green or amber light 빨간 거 초록 거 또는 amber, amber는 주황색이죠. light that tells people to stop 사람들한테 to stop 멈추고 go to go 그 말이죠. go or slow down 속도를 낮추라고 얘기해 주는 그런 빨간 초록 그 다음에 주황빛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traffic light죠. 우리는 빨간불, 파란불 그러는데 사실 파란불이 아니라 그린이죠. 초록불이는데 초록하고 이제 파랑하고 이제 마음 사람들은 어떤 때는 섞었으니까요. 그래서 빨간불, 초록불, 주황불. 주황불은 이제 예비등이죠. 예비등. 다른 걸로 바뀌기 위해서 잠깐 나왔다가 없어지는 예비등입니다. 이걸 트래픽 라이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길 안에 할 때는 트래픽 라이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를 가다 어떤 트래픽 라이트가 나오면 왼쪽으로 가십시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트래픽 라이트가 길 안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In a place 어떤 장소에 있다 그 말이죠. Where you are not the local resident. Local 그 지역의 resident 사는 사람 그 지역의 주민이 아닌 그런 곳에 자기가 있다. 그건 뭡니까? 지금 자기는 자기도 그 지역에 하나의 게스트나 비지터가 된다는 얘기죠. 나는 이 지역 주민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곳에서 온 사람입니다. 나도 방문객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도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이라 그걸 잘 모른다고 그럴 때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I'm from out of town. 나는 다른 마을에서 다른 도시에서 왔습니다.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I'm from out of town 이렇게 얘기합니다. Out of town 그 도시가 그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 understand. Understand 이해한단 말이죠. 알겠다. 알겠습니다. I understand.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걸 영어로 이제 I've got it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Got는 그걸 내가 잡다 그 말이죠. Got it. 내가 그것을 잡았습니다. 뭘? 당신이 안내해주는 그것을 내가 잡았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I understand 해도 괜찮고 I've got it. 아, 알겠네요.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I've got it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런 이 수거적인 표현은 out of town, I've got it. 이런 것은 딱하니 왜 둬야 그때 딱하니 맞는 상황에서 그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To say again,
다시 말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반복해서 말해 주세요. 그렇죠? 반복하는 걸 아까 repeat 나왔었죠? repeat. 여기 나와 있는 repeat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누가 설명을 하는데, would you please repeat, repeat?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영어가 정하지 않으면, my English is not strong. Would you please repeat? I missed the last part. 마지막 부분을 놓쳤는데, would you repeat it, please? 그걸 좀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럴 때, to say again, repeat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은, dialogue에서 교통, 어떤 지역 장소를 갖다가 어떤 거리를 또는 어떤 장소를 찾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단어들도 있고 수거들도 있죠. 그럼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그런 길찾기, 영어로 이제 방향찾기지만요. 그 길찾기에 그 다이아로그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다이아로그가 있죠? 다이아로그. 이 대화에는 지금 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Man of the street. 길이 어떤 사람. 그 다음에 second man,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그 다음에 woman, 어떤 다른, 어떤 남자 말고 또 어떤 여자, woman. 이 세 사람이 지금 대화를 한 것입니다. 우선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가다가 excuse me 하고 옆에 사람한테 뭘 물어볼 때 우선 그 사람 주의를 환기시켜야 되죠. 뭐 hello 할 수도 있지만은 excuse me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excuse me 죄송합니다. I'm sorry 할 수 있지만 그건 뭐 자기가 특히 잘못해서 미안할 때는 sorry라고 그러지만은 excuse me 죄송합니다 하는 것은 이건 실제 죄송해서 excuse me 하는 게 나를 뭐 용서하라는데 잘못해서가 아니죠. excuse me 실례합니다 그 말인데 excuse me 실례합니다. Can you tell me 나한테 말해줄 수 있습니까? 무엇을? How to get to the post office? 포스트 오피스에 어떻게 가는지? get은 거기에 도달하는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how to get the post office, how to go to the post office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go to라고는 얘기 않고 사람들은 get to the post office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post office? 포스트 오피스를 어떻게 가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한테 어떤 걸 자꾸 얘기를 하죠. Excuse me.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post office? 그러니까 세컨드맨이 yes, 하고 이제 sure. 자기가 알으면 sure고 블라블라라 어떻게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니까 길을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I'm sorry. 미안합니다. 그 사람 길을 물어보는데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미안하죠. 미안한 경우가 이제 자기가 길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거 자기가 I'm in a hurry, I'm busy, 제가 바빠서 당신 질문에 답할 수가 없을 때도 I'm sorry 했죠. I'm sorry, but I'm busy. I'm in a hurry. 나 지금 뭐 어디 바쁘게 갑니다. I'm sorry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m sorry, I don't know. 미안한다면 저도 잘 모릅니다. I'm sorry, I don't know. I'm sorry, I don't know 하지 마시고요. 그냥 I'm sorry, I don't know 이렇게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I'm from out of town. 나도 타지 사람이에요. 한국말로 그러죠? 나도 타지 사람이에요. 타지 사람은 이 지역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I'm from out of town. 저도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a minute later, 잠시 후에 그러죠. After for a while, 잠시 후에 man of the street, 그 사람이 또 이제 다른 사람을 자꾸 물어봅니다. 이번에 어떤 woman, 여자한테 물어보는데요.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post office is? 근데 아까 똑같은 질문인데 약간 다르죠? How to get to the post office? 어떻게 post office를 가는지를 알려달라고 그랬고 이번에는
포스트 오피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야 돼. 똑같은 말을 갖다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 한국말도 그렇죠. 우체국 어떻게 가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체국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럴 수도. 여기는 이제 우체국이 어디에 있는지. Do you know where the post office is?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아십니까?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모른다고 그랬으니 혹시 이 여자는 아는가 해서 Do you know where the post office is? 그러니까 다행히 그 어머니 sure. 아 물론이죠. Do you know? 그랬으니까 물론 알죠. 물론 I know. Sure I know. 그 말이죠. It's not far from here. It's not far. Far는 멀다 그 말이죠. 가깝다는 뭡니까? Near. It's near. 그러든지 it's near from here 해도 괜찮고 되게 멀지 않습니다. 하죠? 가깝습니다 할 수도 있고 it's very near from here. It's not far from here.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길을 알려주죠. 그럼 제일 먼저 걸어가라고 그러죠. 어디로? Walk straight ahead. 이리 반드시 앞으로 반드시 걸어가시고 얼마나? Straight ahead, 5 block. 이렇게 얘기할 수도. 다섯 블록을 반드시 걸어가십시오. 뭐, 이렇게. You walk straight away until, 언제까지, 걸어가느냐? 언제까지 쭉 가느냐면은, until you get to the main street. Main street는 이제, 주거리입니다. 주거리. 예, 주거리라는 건 뭐, 중앙로 같이 어떤 도시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작은 길들이 큰 길이죠. 큰 길. 그 대로에 도달할 때까지 쭉 앞으로 가셨다가 그리고는 이제 뭐 어디로 왼쪽으로 돌아갈지 오른쪽으로 돌아갈지 하려고 얘기를 하니까 그 man of the street 그 길 물어보는 사람이 sorry to interrupt you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말을 끊죠 지금 then 하고 설명해 주려니까 그걸 다음 설명을 안 듣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sorry to interrupt 방역이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왜 지금 말하는 것을 interrupt 방해라고 했으니까요. Sorry to interrupt you. 당신을 방해하길 죄송합니다만은 How many blocks is that? Go straight 쭉 가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몇 블록이나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메인 스트리트에 도달하려면은 몇 블록이나 가야 메인 스트리트에 도달하느냐?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러죠. How many blocks is that? 가라니 얼마나 몇 블록이나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woman 그 여자가 is about 2 or 3 block. 자기도 확실하지 않은 거죠. 지금 두 블록이던가 세 블록이던가 그러니까 둘 또는 뭐 세 블록 정도 about 정도죠. around about 그럽니다. 뭐 정도를 It's 2 blocks. 정확히 알으면 2 blocks. 정확히 알으면 3 blocks 썼는데 둘인지 셋인지 자기도 지금 확실히 생각이 안 나면은 It's about 2 or 3 blocks 이렇게 얘기합니다. 2, 3 block 정도 됩니다. 2, 3 block 정도 됩니다. 대충 about는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대충 대략 그렇죠? 대략 2, 3 block 정도 됩니다. It's the first traffic light. 그런데 두세 블록 가가지고 거기 신호등이 있는 것은 다른 블록에 다른 크로스로드는 신호등이 없는데 거기는 이제 신호등이 있는 거죠. It's the first traffic light. 당신이 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첫째 교통 신호등이죠. 거기가 you came to 당신이 you come to 당신이 그 만나게 되는 처음 그 교통 신호등에서 신호등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블록 가면은 뭘 만납니까? 교통 신호등을 있는 데를 도착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when you get to the main street 그 주 도로에 도착하게 되면은 거기가 이제 지금 트래픽 라이트도 있고 한 도로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라? Turn right and walk one block to Broadway. Turn right. 거기서 쭉 거니 지금 갔죠? 두세 블록을 가니까 교통신호등이 있었습니다. 그 교통신호등이 있는 데서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and one block, 그리고 한 블록을 가가지고 to Broadway, 그 한 블록 가면 그 길 이름이 Broadway입니다. 길 Broadway. Broadway는 각 도시마다 아주 제일 큰
제일 큰 대로를 갖다 브로드웨이라고 합니다. 브로드웨이는 그 거리의 이름입니다. 브로드웨이, 그 거리의 이름. 그러니까 도시마다 큰 브로드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브로드웨이로 가십시오. 한 블록을 걸어서 브로드웨이로 가십시오. 그러고 then 거기 가서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가는데 거기 가서 다시 then turn left 오른쪽으로 좌회전해서 and go about half a block 반 블록 정도 가시오. 그러니까 그 블록 내에 있는 거죠. 다음 블록 가기 전에 그 블록 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봅시다. It's about two or three blocks. 한 두세 블록 정도요. It's the first traffic light you come to. 가다 만나게 되는 첫 교통 신호등입니다. When you get to the main street, 자, 이 큰 도로에 도착하게 되면은 turn right and walk one block to Broadway. 브로드웨이로 한 블록을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가십시오. Then turn left and go about half a block. 그러고는 왼쪽으로 돌아서 반 블록 정도가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자기 머릿속에 이제 그려야죠. 아, 쭉 거니 가는구나. 두세 블록을 가서 신호등이 있구나. 거기서 우회전하는구나. 가다 보면 이제 브로드웨이가 나오는구나. 거기서 또 뭡니까? 좌회전을 해야죠. 좌회전해서 조금만 가면은 아, 우체국이 보이겠다. 이렇게 자기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Man of the Street가 그 다음에 Which side of the street street is it on? 그럼 길을 가다가 그 포스트 오피스가 지금 반블록 가다가 있다고 그랬죠? 길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자기가 지금 가는 길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이죠. 이제 미국이나 한국의 이런 거리 주소 시스템은 왼쪽 오른쪽이 나눠져 있죠. 한쪽은 짝수로 돼 있고 다른 쪽은 홀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수인지 짝수인지 보면은 이게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알지만은 이 사람은 지금 모르니까 어느 쪽에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Which side of the street is it on? On은 거기에 있다고 말이죠. 지금 포스트 오피스가 우체국이 어느 쪽에 있는가요? 우체국의 거리 어느 쪽에 있는가요? 그러니까 woman이 coming from this direction. 자, 이 길로 쭉 하니 갈 경우에는 it will be on your right side. 오른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길로 쭉 하니 따라가다 오른쪽이면 반대편에서 올 경우는 그때는 왼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이 달라지는데 지금 가는 쪽으로 갈 경우에는 어디입니다? It's a right side. 오른쪽입니다. It's in the middle of the block. 아까 반 블록만 가라고 그랬죠? 한 블록 다 가지 말고. 그러니까 어디? 그 블록 중간에 있습니다. 블록 중간에. Next, sweet ice cream.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Sweet ice cream shop이라고. 이것도 shop 이름입니다. 달콤한 그 아이스크림 shop. 그렇게 이게 소문자로 써져 있으면은 달콤한 아이스크림 가게 이렇게 하지만 대문자로 써져 있으면은 그 가게 이름이 sweet ice cream shop입니다. 그 sweet ice cream shop 옆에 반블록 가면은 그 블록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고 그 옆에 보면 뭐가 있습니다. 큰 그 아이스크림 가게가 상당히 큰 모양이죠. 그러니까 큰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그 아이스크림 가게가 스위트 아이스크림 숍입니다. 말이죠. You can't miss it. You can't miss it. 못 찾을 수 없어요. 그 말이죠. 갈 수 없어요. 아주 쉬워요. 찾기 쉬워요. 그 말을 갖다 You can't miss it. 이렇게 합니다. Do you want me to repeat any of that? Do you want me? 나한테 원하십니까? Do you want me? 뭘? To repeat any of that, 지금 내가 쭉 허니 설명한 것 중에 어떤 것, 어떤 부분을 갖다가 repeat, 다시 반복을 하기를 원합니까? 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어떤 부분을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왜냐면 지금 다 쭉 허니서 머릿속에 그러는데 한참 얘기했잖아요. 길잖아요. 길인데 그걸 다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Do you want me to repeat? Do you want me to repeat? 하든지 Do you want me to repeat? Any of that은 그것 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left라고 그랬나요? right라고 그랬나요? 원블록이라고 그랬나요? 투블록. 이렇게 마지막 어떤 부분을 물을 수도 있고 전체를 다시 해달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foreigner, 외국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 native speaker가 아니면은 영어가 유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길을 알려주는데 그런 외국 사람들을 접해본 사람은 저 사람 외국 사람이 나오고 천천히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일상 얘기하듯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뭐 빨리빨리 얘기해버리니까 이제 리스닝 스킬이 염시한지 않은 사람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럴 때는 excuse me, would you repeat it please? 하고 다시 이렇게 부탁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다행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 그냥 한 번에 쫙 그냥 알아들어가지고 no, 아니요. That's okay. 괜찮습니다. That's okay. 당신이 지금 설명해 준 게 다 괜찮습니다. 그 말이죠. I've got it. I've got it 뭐예요? I understand. 그 말이죠. 아, 다 이해했습니다. I've got it. 다 이해했습니다. Thanks a lot. 아, 고맙습니다. Thanks a lot. Thanks라고도만 하고 Thank you라고도 하고 A lot은 매우 고맙다. 그 말이죠. 매우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그런 것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s a lot. Thanks만 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Thanks a lot. 아주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이 뜻입니다. Thank you 또는 thanks. Thank you very much 하면 그 답이 뭡니까? You're welcome입니다. You're welcome.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예, 이렇게 해서, 길을 묻는 그런 물론 그 다이얼로그의 그 시나리오를 좀 하나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 시나리오죠. 한 시나리오니까 이 각 문장들을 얘기할 때 꼭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하니까 잠시 후에는 그 각 문장들을 갖다가 그 비슷한 말로 뭐라고 하는가를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다이얼로그가 뭐 익숙하신 분들은 다 알고 나는 그냥 이 사람 만나면 이거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시고요. 이걸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I've got 이렇게 I've got이라는 것이 이해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새로운 몇 가지가 있으면 그 새로 지금 학습하시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두 번 읽어보시고 이게 좀 생소한 게 많은 분들 그럼 또 처음에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은 이걸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읽고요.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을 때 한국말 하듯이 지금같이 이렇게 평평하게 그냥 평탄하게 얘기해갖고는 그 사람들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it's about two or three block. It's about two or three block. 이갖고는 그 사람들을 못 알아듣고요. It's about two or three block.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intonation, 억양이랄지, 그 다음에 완급이 있죠. 빠르게 얘기하고 천천히 얘기하고 하는 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외국 네이티브 스피커가 얘기하는 그대로 흉내내서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하시고요. 나중에 빨리 하시고 처음에는 이걸 보고 하시고 좀 연습이 되면은 한번 본 다음에 눈을 감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숙달이 되면은 보지 말고 하시고 이렇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혼자 반복해서 여러 번 연습할 수도 있고요. 다행히 여러분 주위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좋은 방법은 짝을 이루어 가지고 롤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세 사람이 필요하죠. 한 사람은 woman, 한 사람은 The first man, 한 사람은 second man.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기가 할 것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자기가 듣기만 하니까 뭐가 됩니까? listening skill이 되죠. listening practice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듣고 자기가 얘기하면은 speaking practice가 되니까요. 그 speaking과 listening을 한꺼번에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요. 짝을 이뤄가지고 이 다이얼로그를 반복해서 다 완전하게 습득이 될 때까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걸 하는 하나의 시범 사례로 제가 안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man of the man on the street라고요. 여러분이 second man과 woman, second man과 woman 역할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man on the street라고 했습니다. Excuse me, excuse me.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post office? 자, 여러분이 답변해 보십시오. 아우르브 다운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제가 묻겠죠.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post office is? 그럼 여러분 이제 woman입니다. 그리고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Sorry to interrupt you. How many blocks is that? 길고 복잡하죠? 이렇게 길고 복잡할 때는 연습할 때 문장씩 나눠 가지고 연습하시고 그 연습이 다 되면은 이제 쭉 관여하시면 됩니다. Which side of the street is it on? 이제 또 길게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자, 답변하셨나요? 네. No, that's okay. I've got it. Thanks a lot. You're welcome. 하셨나요? 네. 상당히 길은 그런 대화였죠. 그럼 이제는 바꿔서 제가 세컨드맨과 그 woman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man on the street가 돼서 길을 묻는 사람 입장이 되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시작을 해보시죠. Man on the street. You are the man on the street. Okay. I'm sorry. I don't know. I am from out of town. 'Sure, it's not far from here. Walk straight ahead until you get to the main street. Then, 2 or 3 blocks. It's the first traffic light you come to. When you get to the main street, turn right and walk 1 block to the Broadway. Then turn left and go about half a block. Coming from this direction, it'll be you're on your right side. It's in the middle of the block, next to the street, a sweet ice cream shop. Coming from this direction이라는 건 이게 going this direction이라고 안 씁니다. 거기에 오피스에 이렇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come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길로 가면은 it'll be on your right side라고 그랬죠. It's in the middle of the block next to the sweet ice cream shop. You can't miss it. Do you want me to repeat any of that? 네,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런 과정으로 짝을 이루어가지고 능숙하게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읽을 수 있다고 그래서 또 읽고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큰 소리로 몇 번이고 읽고 머리에 뇌새김 한다고 그러죠. 뇌새김이 돼가지고 그 상황이 되면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올 정도 이렇게 돼야 어떤 영어가 유창하게 되죠.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6년, 10년 이렇게 영어 배워도 책을 읽고 뭐 어떤 작문까지도 하는데 회화가 안 되는 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습할 기회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보고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완전히 뇌새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이아로그는 하나의 시나리오죠. 시나리오인데 이 시나리오에는 이 용어가 사용됐지만은 그것을 약간씩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다르게 말하더라도 내가 알아듣고 내가 다른 사람 할 때도 다르게 알려줄 수 있죠. 그에 대해서 소위 speaking practice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문장씩 하겠습니다. 첫째 문장 number one.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post office? 이제 post office 말고 museum 가고 싶으면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museum? 또는 많이 묻는데 어디입니까? station이죠.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station? 또는 지역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강남? 강남 가려면 어디로 가야죠? 이렇게.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Manhattan? Manhattan을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죠? 말해줄 수 있습니까? Can you tell me where the post office? Post office가 어디가 있는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갑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같은 얘기죠. Do you know where the post office is? 그랬죠? Post office 대신에 블라블라 다른 거 어쩌고저쩌고 많이 교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한번 몇 개 해보겠습니다.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post office? 이렇게 했죠. 그런데 만약에 뮤지엄을 물어보려면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museum? 그렇죠? 제가 뮤지엄 하면 여러분은 post office 대신에 뮤지엄을 넣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The museum. Can you tell me how to get the museum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the zoo, 동물원이죠? The school. The train station, 기차역. The theater. 극장. 네. 이렇게 어떤 주요한 그 단어를 다른 걸로 대치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훨씬 편하죠. 이제 여러분이 누구한테나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Can you tell me how to get? 블라블라 어쩌고저쩌고 자꾸 가고 싶은 걸 얘기하면 됩니다. 찾고 싶은 그런 장소를 얘기하면 되니까요. 알으면 쉬워하겠지만 모르면 I'm sorry죠. I'm sorry. I don't know. 두 경우라고 그랬죠. I'm sorry. I'm busy. I'm a bit busy. I'm busy 되게 않고 I'm a bit busy. 좀 바쁩니다. 이렇게 I'm in a rush. 나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뭐 아주 바쁜 상태에 있습니다. I'm sorry. I'm in a hurry. I'm in a rush. 또는 I'm busy.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모를 경우는 sorry, I'm sorry. I'm sorry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sorry도 할 수 있고 sorry, sorry, I don't know.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I'm afraid not. 내가 두렵다고 말이죠. 그걸 I'm afraid not. 알지 못해서 두렵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잘 말해줄 수 없을 겁니다. I'm afraid not. 그건 뭐예요?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말이죠. I'm afraid not. 잘 모릅니다. I'm afraid I can't. 내가 어떻게 Can you tell me라고 했으니까 I can't. 내가 그것을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 말이죠. 죄송하게요. I'm afraid and I'm sorry입니다. I'm sorry. I'm afraid, I'm sorry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고요. And I'm sorry, I can't. 그 다음에 왜 못 알려주는가를 갖다가 I'm busy 할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I'm out of town 또는 I'm from out of town 이렇게 합니다. I'm from out of town. I'm out of town. 나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벗어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타지라 합니다. 이것은 여기는 저한테도 타지입니다. I don't live here. 저는 이 지역에 살지 않습니다. I'm just a visitor. 저도 방문자입니다. 말이죠? I don't live here. I'm just a visitor. 이렇게 얘기합니다. I really don't know the city very well. 이 도시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자기가 살지만은 어디에 자기가 갔는데 자기가 사는 지역이 아니고 다른 데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외국 사람이 자기한테 물어본다고 그러면 자기가 사는 지역이 아니니까 자기도 그 지역을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러면 뭡니까? I really don't know the city well. 또는 I really don't know this area very well. 이 지역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I'm out of town. I'm from out of town. 그렇죠? I don't live here. I'm a visitor. 이제 다행히 알고 안내도 해주고 영어도 연습을 그런 기회가 생기면은 sure 그래야지 sure. 아 물론이죠. Can you 하시니까 물론 해드릴 수 있죠. 그 말이죠. Sure I can 그 말이죠. Sure it's not far from here. 다행히 여기에서 멀지 않습니다. It's near from here. 그런데 it's near from here. 여기서 가깝습니다. It's not far from here. 똑같은 얘기입니다. Yes. It's quite close to here. 가깝다를 near다고 near라고도 하고 close to here. 예, 가깝다. Close to here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깝습니다. It's quite. Quite는 꽤 상당히. 그러니까 여기서 퍽 한국말은 퍽이라고 그러죠. 꽤 퍽 그런데 여기서 꽤 가깝습니다. It's only about a 10 minutes walk from here. 이제 얼마나 가까운가는 개인마다 그런 척도가 다르겠죠. 이 사람은 10분 걸어가는 것은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It's only about 10 minutes. 10 minutes, 10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어디에서? From here. 여기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대개 이런 여행,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길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It's about a 10 minute walk. 몇 분 걸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만약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하면 되냐면 It's about 5 minute drive. 한 5분 동안 더 운전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It's about 5 minute drive from her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니까 도보로 걸어가는 사람이 패신저가 물어보니까 It's only about 10 minutes walk from here. 한번 따라해 봅시다. Sure. It's not far from here. Yes. It's quite close to here. It's only about 10 minutes walk from here. 6. Walk straight ahead. 쭉 가십시오. 앞으로 쭉 가십시오. 지금 오던 길이, 지금 자기가 오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자기가 오던 길로 앞으로 쭉 가십시오 하는 걸 walk straight, 쭉, 반드시 ahead. 앞으로 쭉 가십시오. Until, 언제까지? You get to the main street. 대로에 도달할 때까지. 또는 Main Street가 그 거리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Main Street. 거리 Main Street에 도달할 때까지 이 길을 따라 쭉 가십시오. 이제 그 앞에 대체할 수 있는 대체해서 연습할 수 있는 게 나와 있죠. Walk straight ahead 대신에 walk down the street. Walk down the street. 이 길을 따라가십시오. 말이죠. 길을 따라가십시오. 또는 walk 3 blocks. 세 블록을 가십시오. 세 블록을 걸어가십시오. Walk up the blocks. 이 블록들을 갖다 따라가십시오. 그 말이죠. 올라가 쭉 아니 올라가십시오. 따라가십시오. 똑같은 these blocks나 마찬가지입니다. Keep walking in this direction. 이 방향으로 쭉 가십시오. 이제 이 방향이든 이 방향이든 방향을 가리키면서 그렇죠. 이 방향으로 쭉 가십시오. Keep walking in this direction. Keep walking이라는 건 지금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걸어왔으면 이제 이리 이방
같은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리 걸어왔으면 여기서 같은 방향으로를 대개 계속해서 걸읍시오. 그만해. Keep walking in this direction. 자, 제가 대체할 수 있는 말을 하시면 여러분 그것을 넣어 갖고 얘기하십시오. 제가 walk down the street 하면 여러분은 walk down the street until you get the main stree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Walk down the street. Walk three blocks. Walk up the blocks. 몇 블록 가십시오. Keep walking in this direction. 네. Number 7. How many blocks is that? 몇 블록이나 되죠? 무슨? How far is that? 얼마나 멀죠?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몇 블록이나 되죠? 이리 쭉 하니 가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가야 되는가를 물어보는 것을 갖다 How many blocks is that? How far is it? 얼마나 가야죠? 어. How many blocks is that? How far is that? 그러니까 it's about 2 or 3 blocks. 두세 블록 정도요. 두세 블록 정도 됩니다. 그 말이죠. It's about 2 or 3 blocks. It's about a 5 minutes walk. 5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몇 블록을 갈아랄지, 그 다음에 몇 분 정도 걸어가라랄지. 사람마다 뭐, 걸어가는 속도가 다르지만은, 대충은 감이 있죠? 그래서 한 5분 정도.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About라고 합니다. About a 5 minute walk. 5분 정도 걸어가십시오. It's about 2 or 3 blocks. It's about a 5 minutes walk. Work입니다. Work. Walk가 아니고 walk. 이러는 walk가 아니고 work. 입이 납작하게 되죠.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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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아 발음이 되다시피. It's a work. It's a work. Number 9. It's the first traffic light you come to. 네가 도달을. 첫 번째 교통 신호등입니다. Come to는 자기가 거기 쭉 거니 가다가 만나는 거죠. 한국말은 가다가 만난다고 그러죠. 그런데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오다가 만난다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가다를 만나는 영국 한국 표현을 달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you go to가 아니라 you come to입니다. It's the first traffic light you come to. It's the second intersection. Intersection은 이렇게 교차로죠. 쭉 거니 가다가 교차로. 여기에 트래픽 라이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차로 하나 지나고 두 번째 교차로. 그 두 번째 교차로에는 트래픽 라이트가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교차로를 몇 개나 지나는지를 얘기할 때 in the second intersection 또는 in the first, next intersection 다음 intersection 또는 in the third intersection 세 번째의 그런 교차로 이렇게 다시 얘기할 수도 있죠. 거기에 가면은 then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오면은 이렇게 오고 then 저렇게 오고 then 이렇게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n turn left 그리고는 왼쪽으로 돌으십시오. 그래 turn left는 turn right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Go straight, turn left, turn right. 이제 돌아오십시오. Turn back 돌아오는 건 turn back입니다.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죠. Go straight 쭉 가십시오. Turn back 돌아오십시오. Turn left 왼쪽으로 가십시오. Turn right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우회전하십시오. 좌회전하십시오. And go about a half a block. 그리고 반 블록 정도 가십시오. Go about a half a block. 그럼 그 블록 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Go about a half a block. Then turn left도 then turn right 연습했죠. 다시요. Then turn left. Then turn right. Go straight. Turn back. 그게 네 가지 가능성이 있는 길 안내입니다. Number 11. Coming from this direction. 자, 이 방향으로 가면
going이 아니라고 그랬죠. coming from. 이 방향에서 거기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거기가 중심이 되면 그리 오는 거죠. 그걸 영어로는 coming from this direction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It'll be on your right. 이 방향으로 가면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아니면 뭡니까? 네, 왼쪽이죠. It's on your left. It's on your left. 어느 쪽에 있다. 그걸 on이라고 합니다. On your left. 당신 오른쪽. On your left. 당신 왼쪽. Coming from this direction, it'll be on your right. Coming from this direction, it'll be on your left. 12. It's in the middle of the block. 블록 중간에 있습니다. It's at the end of the, 그런데 이제 블록을 거의 다 가서면은 It's at the end of, 그 블록 끝부분에 있습니다. It's on the corner, 예, corner, 모서리에 있습니다. 모서리에, It's on the corner. 따라해 보십시오. It's in the middle of the block. It's in the middle of the block. It's at the end of the block. It's at the end of the block. It's on the corner. It's on the corner. Number 13. Next to the sweet ice cream shop은 sweet ice cream 가게 옆에 그 말이죠. 옆에 어디에 있는가를 얘기할 때 또는 beside the bank 은행 옆에. 은행 옆에, beside the bank, between the pharmacy and the bank. 이제 어떤 건물 사이에 있을 때는 약국하고 은행 가운데, 은행 사이에, 먹고 뭐 사이에 이렇게 어디 옆에 있다 그러거나, 뭐 사이에 있다거나,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있다거나 그렇죠. 건너편은 across the street from a big church, across the,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스트리트, 길을 건너서, 그 말이죠. 따라해 보십시오. Next to the sweet ice cream shop. Besides the bank. Between the pharmacy and the bank. Across the street from a big church. 자, you can't miss it은 웨시라고 그랬죠? You can't miss it. 그건 뭡니까? It's easy to find. 찾기 쉽습니다. You can't miss it. 그걸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죠. 그걸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떠니까요? 매우 쉽다. 그 말이죠. 찾기 쉽습니다.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You can't miss it. You can't miss it. It's easy to find. Number 15. Do you want me? Do you want me? 라고 한 거예요. Do you want me? Do you want me to repeat any of that? 더 반복해 줄까요? 한번 다시 말씀드릴까요? Did you catch all of that? Did you catch? 그걸 알아들었느냐고 말해요. Catch, 잡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말한 걸 다 잡아서 알아들었느냐. Did you catch all of that? 예. 뭐, 전부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Do you understand? 이해가 됩니까? 이해하십니까? 말이죠. Do you understand? 아시겠습니까? 제가 쭉 설명을 하고, 자,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Do you want me to repeat any of that? Did you catch all of that? Do you understand? 다행히 하라고, no, that's okay, 괜찮습니다. 반복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No, that's okay. I've got it. 아,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죠? I've got it. I've got it. I understand. 그것을 I've got it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외우시기 바랍니다. I've got it이라지. You can't miss it. 그건 정말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맨날 쓰는 건데 그냥 번역하면 이상하죠. You can't miss it. 당신은 그걸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당신은 그것을 놓칠 수가 없다니 뭔 말이야?
그러니까 쉬웠다는 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It's easy. 그러니까 you can't miss it. 그 사람들의 표현이니까요. 그걸 외우시고 I've got it. I understand. 맨날 I understand 하지 말고 예, 때에 따라서는 I've got it 하면 아, 저 사람 영어 잘한다고 할 수 있죠. Yes, it's... 아, 그 다음에 No, that's okay 하는 것은 Yes, it's very clear. 반복해 준다고 그러니까 다 안다니 아니요. 아주 분명하게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It's okay. I understand. 아,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아, 제가 압니다.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하는 얘기죠. 자, 이 스피킹을 연습하는 것은 아까 다이아로그의 그 시나리오에 있는 각 부분에서 어떤 말을 대신 쓸 수 있는가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피킹 프랙티스가 돼야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과 비슷한 다른 말로 묻고 답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자꾸 연습을 하셔서 그 시나리오에다가 대신 여기서 연습한 걸 갖다가 삽입을 해서 활용하면은 여러분이 길 찾는 길을 묻는 영어로는 방향을 찾는 아주 유창한 영어가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를 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특히 이제 시나리오 그 다이아로그의 시나리오를 이해했나 보기 위해서 이런 다이아로그의 일부분을 비워놓고 제가 읽으면은 여러분 listen 들어가면서 그 빈 부분에 뭐가 들어가는가를 채워서 문장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아직 연습이 안 됐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아직 그렇게 못 오시고 이걸 봐가면서 무슨 글자가 무슨 수거가 무슨 단어가 무슨 문장이 들어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좋은 것은 아까 스피킹 프랙티스 할 때 비슷한 거 그것을 갖다 집어넣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는 사람이 이제 Excuse me, can you tell me? 하고 물었죠. 뭘? 포스트오피스를 어떻게 가느냐고 물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How to get to the post office. How to get to the 어떻게 가느냐는 How to get 그럽니다. How to get to the museum. How to get to the theater. How to get to the main street. 브로드웨이를 가려면 How to get to the Broadway. 뭐 이렇게 하면 되죠. I'm sorry. I don't. What? I don't know it. I'm sorry. I don't know. 왜? Because 이렇게 않고 그냥 말하면은 아 because가 되는 것이죠. I'm from out of town. 저도 여기가 객지입니다. 한국말로 그러죠. I'm a stranger here. I am a stranger to here. 저도 stranger라는 것은 거기에 낯선 사람. 그래 딴 데서 와갖고 여기를 잘 모르는 사람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A minute later, excuse me, do you know the post office is? Post office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그럼 뭐, where the post office? 그래야죠. Post office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아까는 can you tell me 했고, 이제는 do you know?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물어보는데 do you know? 물어보는 거 뭡니까? 그거 아십니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같은 얘기죠? 거기에 좀 말해 줄 수 있습니까? 뭐예요? 알아야 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십니까? 알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같은 얘기입니다. Can you tell me? Do you know where the post office?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post office?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나 저렇게 얘기하거나 다 똑같은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 중에 어떤 걸 골라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쓰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 얘기구나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Sure. It's not far from here. Walk 어땠습니까? Walk straight라고 그랬죠? Walk straight. Walk straight this direction 어든지 walk straight this road 뭐 앞에 있는 그걸 꼭 맞게 하지 않아도 walk 어떻게 걸어가라는 얘기죠? Walk in this direction. 이 방향으로 쭉 가십시오. Walk straight, head on. 지금까지 온 방향으로 쭉 가십시오. 이렇게. Until you get the main street. Main street에 도달할 때까지 쭉 가십시오. Walk straight. Way. Walk straight. Until you get the main street. Then,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Sorry to interrupt you. How many blocks is that? 그렇죠? 몇 블록이나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It's about two or three blocks. 두세 블록 정도요. It's the first traffic you like you come to. 그랬죠? Come to. 다음에 when you get the main street. Main street에 도달하면은 when you get the main street,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walk one block to Broadway. 브로드웨이로 가라고 그랬죠? When you get the main street, 메인스트리트 도착하면은 then turn left and go about half a block. 그러면 반 블록 정도 더 가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which side of the street is it on? 길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Which side of the street is on? 그러니까 coming from the direction 이쪽으로 가면은 이 길로 쭉거니 가면은 어디에 있습니다? 오른쪽입니다. 그걸 갖다가 It's on your right. It's on the left side. It's on your right. It's on your left side. 이렇게 할 수 있고요. It's in the middle of the block. Next to the sweet ice cream shop. 또는 next to the bank. Next to the bank. 그 다음에 between sweet ice cream shop and bank. 할 수도 있고요. You can't miss it. Do you want me to repeat any of that? No. No. That's okay. That's okay. I've got it. Thanks a lot. 그러면 You're welcome도 유시해야 됩니다. You're welcome. 상대방이 저건 Thanks. Thank you a lot. Thank you very much. Thanks a lot. 뭐 이렇게 하면은 고맙다고 얘기하면은 You're welcome 하셔야 됩니다.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자 이렇게 해서 Listening Practice까지 하셨고 이것도 같이 공부하시는 사람끼리 짝을 이루어서 한 사람이 이거 중요한 단어 지금 몇 개 얘기를 했지만 이거 말고 다른 단어를 갖다가 이제 빼놓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다이아로그 있는 그대로 얘기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스피킹 프랙티스에서 나온 다른 그런 단어들을 또는 다른 문장들 다른 수거들 이걸 사용해서 이런 길을 묻고 또는 그 묻는 것에 답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충분히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다이얼로그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셨나 확인하기 위해서 Listen and Answer 이걸 제가 읽는 걸 여러분이 듣고 바로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리스닝 스킬이 아주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이해가 잘 된 거고요. 그런데 아직 그런 리스닝 스킬, 이걸 잘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수준이 안 된 분들은 할 수 없이 처음에는 이걸 보십시오. 질문을 보고 그 질문에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몇 번이고 그 질문을 읽고 답변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은 한번 말하는 것을 자기가 듣기만 하고 답변을 하시고요. 이런 대화에서 묻고 답할 때는 답변이 자기가 유창하면 영어가 유창하면은 문장으로 다 만들어서 완벽한 문장으로 답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제일 간단한 건 단어로 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 단어 아까 vocabulary 배웠죠. 그런 핵심 단어 그 단어 중에는 뭘로 I've got it 같이 You can't miss it 같이 수거적인 관용적인 표현이 있죠. 그런 걸로 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입고 할 때는 물론 입고 올 때는 뭘로 문장으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게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같이 공부를 할 경우에 자기도 이 답을 다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어떤 답이 더 좋은지 또는 어떤 답이 가능한지를 서로 공부를 하면은 왜냐면 답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답을 하는 것을 갖다가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다이얼로그를 좀 되새겨가면서 이 질문에 한번 답변을 뭐라고 하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답변을 해 보십시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Why is the first speaker? 첫 번에 말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이죠. Talking to people, 다른 사람한테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이 He doesn't know. 그 사람이 무엇을 모릅니까? Why the speaker talking to the people? He doesn't know. He doesn't know는 그가 모르는 people, 그가 모르는 사람한테 왜 그 첫 번째 사람이 지금 말을 겁니까? Talking to 말을 합니까? 말이죠.
excuse me 말을 걸었죠. 왜 그랬습니까? The first speaker wants to know the direction to the post office. 포스트 오피스 가는 길을 알고 싶어서 그러죠. Because he wanna ask to people where the post office is. 우체국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기 위해서. 답변은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Why can't the first man help the man who is looking for something? 어, why the first man help the first man이 아니라 이제 second man이죠. 사실은 이걸 도와주지 못한 사람은 why can't the second man help the man who is looking for something? 뭔가를 찾는 그런 사람을 왜 도와줄 수 없었는가요? 이제 second man이 도와줄 수 없었는데 이거 first를 second로 바꾸고 싶죠. 왜 그랬습니까? He can't help the man because he is from out of town. 또는 he is a stranger. He himself, 그 자신도 is a visitor. 방문객이니까. 그렇죠? 타지에서 왔거나 he might be very busy. 그러니까 매우 바쁘기 때문에 because he was very busy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How far away is the post office? Post office가 얼마나 먼가요? 멀었어요? It was close from here. It's very close from here. It's quite. 이런 회화를 때는 very close는 문장으로 쓸 때 하는 것이고 그냥 회화할 때는 quite 매우 멀다를 갖다가 그래 우리 회화할 때는 뭐랍니까? 한국어도 매우 멀다보다는 꽤 멀다 그러죠. 꽤 멀다. 그 quite가 꽤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quite를 여러분이 잘 쓰면은 영어 하는 사람들이 영어권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영어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t's quite close from here. It's not far from here. It's not far from here. Just a few blocks away. 그래도 몇 블록 이내에 있습니다. 그랬죠? 멀지 않습니다. What does the woman say to the to do after getting the main street? 그 main street에 도달하면은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go to Broadway라고 그랬죠? Broadway로 가고 뭘 turn right라고 그랬죠? Go to Broadway and turn right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what does the woman offer to do after giving the direction? 그 길을 알려준 다음에 그 여자가 뭘 더 해줄 거라고 뭘 더 제공한다고 제공했습니까? 그랬죠? What does the woman offer to do after giving the direction? 길을 다 알려준 다음에 무엇을 더 해줄 거라고 제안을 했습니까? 뭘 물어봤어요? Should I repeat it? Would you like let me repeat it? 좀 반복해서 말해줄까요? 하고 offer했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가 기분을 다 알려준 다음에 또는 Do you understand?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Have you got it? I've got it을 물어볼 때는 Have you got it? 이렇게 하니까요. Have you got it? Do you understand? Can I repeat any part of that?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답변도 올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길찾기라고도 하고 길묻기 또는 방향묻기 또는 건물이나 시설물 찾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중요한 건 자기가 찾을 때 자기 자신이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때 영어로 설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면은 이런 다이얼로그를 공부하셔서 필요한 단어나 수거나 문장이나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다이얼로그를 즉석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영어니까요. 지금 제가 쭉 하니
한 50강을 찍을 건데 그 50강은 미국에서 그냥 간단히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미국 시민권을 받고 하는 건 따로 추가로 오겠습니다만은 외국 사람이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딸내 집에 가서 한 달 사는데 그동안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관해서 어떻게 영어로 해야 되는가를 그런 걸 갖다가 제가 컨텐츠로 제작해서 올릴 겁니다. 이것도 그런 거니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유창은 영어에 그런 회화를 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